여러분, 명진이에요. 저는 지금 케임브리지에 있는 알레시아라는 교회에 와 있어요. 여기는 제가 보스턴에 와서 찾은 현지인 교회랍니다. 제가 보스턴에 와서 교회를 찾기 위해서 여러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한국인 교회도 가고요. 근데 그 중에서 찾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교회고요. 한국인 교회도 다니려고 노력도 해봤는데 확실히 알레시아, 이 교회 이름이 알레시아인데 여기 오면은 진짜 이제는 집에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저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보스턴의 알레시아 교회, 그리고 오늘은 알레시아 교회도 가고 끝나고 나서는 H마트랑 트레이더조 가서 장도 보고 이따가 홀린이랑 샤오가 오늘 콩쿨이 있어요. 그래서 콩쿨 응원도 가고 선물도 전달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저와 함께 보스턴 음대생의 일상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보구씨! 하늘 참 맑고 예쁘죠? 이제 여기가 YMCA 건물인데요. 제가 다니는 알레시아 처치는 여기 주일날에 YMCA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려요. 케임브리지의 YMCA 건물에 오시면 알레시아 처치를 찾으실 수 있어요. 예배는 9시 예배, 11시 예배가 있고 이제 6시에 다운타운에서 또 저녁 예배가 있어요. Hi, how are you? That's what I was asking. I was like, what happened to the Coco? Like, is everyone... Just in huge moments of faith, like, you know, look at God did this amazing thing, but in the mundane, regular, faithful activity of regular people. Last week, Pastor Donnie did a great job talking about how faith lays hold of the promises of God, not as if to own them, but to stand upon them, to trust the Lord. And today, we're going to be completing our teaching series by examining the life... Trader조 중에 하나이고요. 케임브리지에 위치하고 있고 보스턴에서는 큰 트레이더조 중에 하나예요. 트레이더조의 꽃은 예쁜 꽃도 많고 생각보다 비싸지도 않아요. 오가닉 아르골라도 트레이더조께 신선하고 싼 편이고요. 이 로메인 상추도 홀푸드보다 오가닉이 싼 편이랍니다. 브로콜리도 오가닉 브로콜리가 트레이더조께 싸고요. 그 다음에 샐러리도 저는
트레이더조에서 오가닉 샐러리가 홀푸드보다 싸기 때문에 트레이더조 올 때 항상 사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오가닉 샐러리예요. 이건 바타넛이라는 거예요. 트레이더조에 오시면 염소나 양의 우유로 만든 치즈들을 많이 사실 수 있어요. 이거 맛있는 치즈 중에 하나예요. 그리치즈. 근데 이건 소우유로 만들어서 지금은 먹고 있지 않죠. 치즈 종류가 참 많죠. 홀푸드도 치즈 종류가 많은데 트레이더조가 염소나 양의 우유로 만든 치즈가 더 많은 편이에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치즈 중에 하나예요. 고다치즈인데 이걸 슬라이스해서 오븐에다가 구워 먹으면 피자가 필요 없을 정도로 맛있답니다. 오가닉 양파도 트레이더조가 더 싼 편이고요. 이건 정양파. 미국에 오면 양파도 종류가 참 많아요. 건과일 종류도 진짜 많고요. 트레이더조가 홀푸드보다 오가닉 제품이 싼 것도 많고요. 오가닉이 아니어도 재료의 품질이 좋은 게 많아요. 자체 브랜드가 있어서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을 수 있어요. 견과류 제품은 저도 트레이더조 거를 잘 먹는데요. 이 피칸도 맛있고요. 근데 이거는 러우라고, 그러니까 견과류는 오븐에다가 구울 경우 산패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러우, 굽지 않은 걸 사서 먹으시면 되고, 밥도 저는 트레이더조 거를 이용하고요. 헤이즐넛도 진짜 맛있어요. 브라질넛. 이거는 이제 셀레늄이 풍부한 브라질넛입니다. 마카다미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견과류입니다. 지방도 풍부하고요. 탄수화물은 적고요. 트레이더조 게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드라이 러스티드, 언설티드 된 거를 사서 먹어요. 또한 제가 방탄유물 만들어 먹을 때 쓰는 햄프시드, 그 다음 플렉시드. 이게 아마시거든요. 이거랑 이거랑. 그 다음에 트레이더조는 연어를, 생연어를 사실 때 제가 트레이더조를 추천을 하는 게 알래스카산 와일드를 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와일드가 자연산인데 자연산 연어를 사실 수 있고 파운드당 11.99고요. 자연산이 아닌 연어는 9.99. 자연산과 양식 연어는 색이 달라요. 이거는 이제 좀 더 붉은색이고. 제가 트레이더조에서 즐겨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오가닉 프리레인지 치킨이에요. 그래서 프리레인지란 게 자연방사에서 풀에서 뛰놀게 하는 닭이거든요. 이거는 닭이 비소나 여러 나쁜 것들에 오염된 게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프리레인지 닭을 먹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타이츠라고 닭의 허벅지 부분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드럼스틱도 되게 맛있어요. 이거 구워서 먹으면 정말 맛있고 껍질이 붙어요. 제가 타이츠도 껍질 붙어있는 걸 좋아하는데 트레이더조는 아쉽게 껍질 붙어있는 거는 안 팔고요. 대신 드럼스틱만 껍질 붙어있는 거를 팔아요. 트레이더조에서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100% 그라스페드 풀먹인 오가닉 그라운드 비프 5.99. 스타마켓 가면 보통 6.99에서 7.99불에 파는데 트레이더조는 5.99불에 팔아요. 트레이더조 오면 제가 항상 사가는 것 중에 하나랍니다. 코코 계열에서도 이게 호르몬도 안 맞추고 깨끗한 돼지고기 중에 하나이거든요. 파운드당 6.99에 파는데 LCHF를 하고 있는 저로서는 약간 지방이 많은 돼지고기가 필요한데 이 부분이 가장 퍽퍽하지도 않고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첨가물이 가장 적게 든 소세지 중에 하나인 이 브라트워스트, 독일 소세지인데요. 여러 소세지 종류가 있지만 이게 첨가물이 가장 적게 들었어요. 설탕도 없고, 이게 설탕이 든 것도 있고 안 든 것도 있는데 설탕 안 든 거를 저는 삽니다. 이거 참 맛있게 생기지 않았어요? 왠지 맛이 상상이 가요.
트레이더조 빵이나 과자가 또 맛있는 것들이 많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친구들 컴피티션 있어가지고 선물 사러 왔는데 그거 까먹지 말고 가야겠다. 유제품 종류들 락토스 프리. 또 제가 LCHF 하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트레더조의 오가닉 헤비 휘핑크림. 아 이거 진짜 맛있고요. 게다가 오가닉이라서 좋고요. 물론 현재 저는 에스트로겐 우세증 문제 때문에 유제품을 멀리하고 있어서 이제 더 이상 먹지 않지만 초반에 이거 저 정말 맛있게 먹었던 거예요. 말했다시피 이 고트 염소 우유로 만든 요거트 제품도 많이 홀푸드보다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홀푸드에도 종류가 많은데 가격이 약간 좀 비싼 편이죠? 아 그리고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이 홀푸드 사워크림이 이게 진짜 맛있어요. 여기서 나온 유제품 휘크림이나 사워크림이 참 맛있어요. 트렌트 패러독스의 건드리 박사가 추천했던 코코넛 밀크 제품들. 이건 리듀스드 팻이고요. 이건 코코넛 크림, 이건 코코넛 홀 밀크. 다 BPA 프리 제품이라서 안심하시고 드실 수 있어요. 트레이더조의 아몬드 버터가 되게 유명해요. 크런치는 씹히는 감이 있는 거고요. 크리미는 씹히는 게 없는 거고요. 이거는 소금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이고요. 소금이 첨가된 건 썰티드라고 써있어요. 근데 이제 아몬드 버터 사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설탕이 얼마나 들어가 있냐. 설탕이 들어간 제품도 있고 아몬드 외에 오일을 넣은 제품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지방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고 사셔야 됩니다. 이거를 샀던 것 같아요. 로우 아몬드. 이 슈가스는 아몬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당이랍니다. 보면은 인그리디언트에 로우 아몬드 하고 이제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첨가되지 않았죠? 애용하는 제품 중 하나는 이 올리브예요. 인그리디언트를 보시면은 그린 올리브스, 워터, 시솔트, 시트릭 애시드, 아쿠아바틱 애시드. 그러니까 첨가물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아요. 막 다른 제품들은 카놀라유가 들어가 있거나 여러 다른 화학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트레이더조께 그나마 이 자이언트 이 올리브가 그나마 첨가물이 적고 가격도 착한 편이랍니다. 다른 올리브 종류도 많은데 다른 올리브는 뭐 카놀라유나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거나 뭐 캔에 담겨 있는 건 BPA 위험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유리병에 담겨 있는 이 올리브를 잘 먹어요. 트레이더조의 향신료 제품들도 가격도 착하고 제품도 맛있고 재료도 좋은 편이랍니다. 제가 트레이더조에서 추천하는 화장품 알려드릴게요. 이 호호바 오일이 제가 이걸 쓰고 나서는 코 팩을 하지 않아요. 블랙헤드나 코 가려움도 없고요. 이게 피부의 오일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피부에 흡수도 잘 되고 피부의 기름과 성분이 비슷해서 이걸 발라주면 피부가 더 이상 오일을 뿜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티트리 오일도 트레이더조께 좋아요. 이것도 추천하고요. 제가 사용하는 치약들 이 두 개도 추천합니다. 트레이더조 치약이 불소도 없고 나쁜 첨가물들이 거의 적은 치약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트레이더조의 이 치약 두 개를 애용합니다. 이거는 페퍼민트 맛이고요. 이거는 이제 펜넬이랑 여러 가지 미르가 몰약인데 몰약 프로폴리스와 몰약이 들어간 건데 향이 독특해요. 그래서 이 향 쓰다 페퍼민트 쓰다 번갈아 가면서 씁니다. 이것도 제가 추천하는 트레이더조 물품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 중 하나인데 100% 카카오 트레이더 조에만 있는 초콜릿이에요. 정말 이거 저 진짜 사랑하는 초콜릿입니다. 여기 이게 다른 100% 카카오 초콜릿과 다른 점은 카카오 닙스가 초콜릿에 박혀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냉장 연어 자연산을 알려드렸는데 이거는 자연산 연어인데 냉동 자연산 연어예요. 그래서 냉장 자연산 연어보다는 좀 쌉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제가 친구들한테 선물할 트레이더조 트러플스예요. 이게 트레이더조에서 굉장히 유명한 초콜릿 중 하나인데 되게 맛있대요. 그래서 친구들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찾는 유명 인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친구들에게 초콜릿을 선물해야 할 일이 있으면 이 트레이더조 트러플스를 선물해주곤 해요. 현재 장을 다 봤고요. 지금은 잠시 집에 가서 요리해서 밥을 먹고 좀 쉬다가 오늘은 주일이어서 악기를 제가 일주일에 딱 한 번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쉬고 캠프 좀 쉬고 하다가 이제 폴린이랑 자오 응원하러, 폴린이랑 자오가 오늘 플루코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응원하러 학교에 다시 갈 계획입니다. 잠시 후에 봬요.